안녕하세요. 데일리 그라인드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홍찬석 개인 반숙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반스 카일 프로2 리뷰를 위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리뷰를 위해 멋진 네 분의 스케이터를 모셨습니다. 세이버의 안대근 스케이터, 그리고 펄펄의 문선우 스케이터, 그리고 라이엇의 김동현 스케이터, 팀버샵의 최유진 스케이터. 다들 카이로커 좋아하시나요? 어떠신가요? 우리 제일 어린 김동혁 스케이터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? 저 완전 좋아해요. 핸드레일이나 계단 같은 데에서 스케일 있게 잘해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. 그래서 2016년에는 스레셔에서 주는 스케이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스케이터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. 그런 카이로커의 두 번째 시그니처 프로 모델, 오늘 소개할 제품인 카일 프로 2의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대근 스케이터는 디자인 보고 어떠셨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슬립온과 카일 프로 1과의 중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. 이 부분이 카일 프로 1과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 벨크로가 저는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. 이게 벨크로를 들어보면 슬립온인데 혀가 되게 유동성이 있어요. 네, 그렇다고 해서 신발이 벗겨지거나 많이 헐렁거림은 없고요. 네, 되게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그리고 신발을 좀 신다 보면 적응하면서 많이 늘어날 텐데 벨크로를 다시 이용하면 꽉 조여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신발 신을 때 뒤에 고리가 달려서 정말 편했어요. 그리고 이 뒷부분이 뒤꿈치를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 지지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역시나 지난 모델처럼 이번에도 반스의 테크놀로지 와플컵이 적용되었습니다. 와플컵은 벌커나이즈드 컵솔, 즉 벌커나이즈드하고 컵솔의 혼합 형태인데요. 직접 신고 스케이팅 해보신 소감들이 어떠셨나요? 네, 저는 항상 벌커나이즈드만 신어서 컵솔이라고 해서 보드필을 좀 걱정했는데요. 근데 막상 신어보니까 좀 미묘하더라고요. 뒤꿈치는 컵솔 신발 같은데 앞꿈치는 보드필이 잘 느껴지는. 저는 딱 벌커나이즈드하고 컵솔 사이에 보드필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킥플립이 잘 된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기술을 할 때 앞꿈치 보드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다른 벌커나이즈 신발을 신을 때처럼 보드필에 최적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, 이번에 웨어 테스트를 하면서 다운도 하고 핸들도 타봤는데요. 확실히 팝쿠시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잡아준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분이 올라와서 발이 더 안 아프게 해줘서 좋았어요. 자세히 보면 이 미드솔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안쪽 부분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닿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광훈이 형이 킥플립 한번 할 때마다 100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킥플립을 진짜 거의 100번 했는데요. 확실히 드라캡이 있어서 튼튼한 것 같아요. 킥플립 거의 100번 찬 제 신발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직접 카일 프로2를 신고 테스트해본 스케이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보셨다시피 기능적인 면과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 반스와 카이로커가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. 지금까지 리뷰를 진행한 카일 프로2는 반스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스토어, 그리고 로컬 스케이트샵인 팀버와 팔팔, 세이버, 라이어 스케이트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 분의 스케이트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
이번 신발 어때? 최고띠.